안녕. 반갑습니다. 추적입니다. 드디어 D-100일 깨졌고요. 오늘이 정확히 93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또 D-93일도 있지만 78주년 광복절, 그래서 기념으로 태극기를 사봤습니다. 월간 최적 7월호에서 인스타그램 드디어 4,600명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좀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자주 뭐 이제 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업로드를 못했어요. 좀 정신없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딥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100명이 또 늘어서 인스타그램 4,700명 돌파. 근데 이제 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우리 그 전에 한번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6월 모의평가 대비로 OX 문제를 올렸었거든요. 매일마다 하루하루 번갈아가면서 사회문화 뭐 정치화법, 이제 지금 8월 달에 이게 한참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이제 압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시기에 인스타그램에다가 또 우리가 OX 문제, 그때는 좀 약간 귀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상당히 아리까리한, 뭐 여러분이 딱 봐도 당장 이거 뭐지? 나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나 싶은 것들 좀 많이 취합을 했으니까요. 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리다 보면 또 4,800명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일단 이제 강좌 진행 소개를 좀 짤막하게 하면, 수능 강의는 현재 기선제압 사문정법 다 진행 중이고요.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 이건 현장반에서 사회문화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5주차까지 끝나고 오늘 오전에 선생님이 사회문화 9강 10강, 그러니까 5주차 강의를 찍고 왔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향후 일정은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해설 강의가 9월 모의평가 9월 6일이잖아요. 띵 끝나고 나면 바로 올라갈 건데, 일단은 선생님이 그 풀서비스, 그러니까 풀서비스에는 좀 짤막하게 핵심적인 문제를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서 했던 것처럼 1번부터 20번까지 전반적인 현장 강의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는 강의는 기선제압 코스의 제일 마지막 9주차 강의로 붙여드릴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드디어 그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극한의 파이널로 우린 들어갑니다. 극한의 파이널이 뭐냐? 나중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 수학에 나오는 극한값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만든 표현입니다. 한자로 이길 극자의 한계 한자를 써가지고 자신의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파이널 문제, 아주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 뭐 확정된 회차도 있고요. 그 다음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제도 있는데요. 뭐 학교 시험 대비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뭐 정법 3문 10끝 강의 다 완강을 했고, 지금 통합사회 8단원 9단원은 곧 촬영 시작할 거라서 8단원 9단원이 포함되어 있는 시험에 우리 1학년 우리 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곧 촬영을 시작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단급 강의도 또 이제 9월달이 되기 시작하면 또 업로드를 할 거고요. 늦지 않게 준비를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적색문 언제 나옵니까? 벌써부터 우리 게시판에 질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딱 이번 주입니다. 8월 15일이 껴있는 이 주에 오늘 공교롭게 선생님이 오전에 촬영을 할 때 우리 연구진들이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2를 검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2가 언제 발간되느냐, 이게 8월 20일경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곧 내일 모레 정도 이제 원고가 확정이 되면 바로 인쇄를 하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1에 있었던 그 피드백을 반영했어요. 솔직히 선생님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한 제자가 사회문화 시험지를 들고 와서, 선생님 이게 사이즈가 원래 6월 모의평가를 자기가 치렀을 때 사이즈랑 좀 다르다 보니까 약간 공간이 좀 좁아서 실전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길래 정말? 그래서 시험지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작더라고요, 우리 적색모가.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지의 그 종이 질감 뿐만 아니라 크기도 확실하게 그 6월 모의평가의 그 폰트 크기, 여백의 크기까지도 다 맞춰서 발간을 하도록 지금 딱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지적질 상당히 감사합니다. 회차는 누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즌1에서 1회, 2회, 3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즌2에 1, 2, 3회가 아니라 4, 5, 6회로 나갑니다. 그 다음 시즌3가 7회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줄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1회, 2회, 3회 이러면 또 헷갈려. 회차가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냥 누적을 시키면 정치화법 총 12회분, 사회문화도 총 12회분. 사회문화는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도 있지 않습니까?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가 따로 1회부터 6회까지 그 모의고사 회차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누적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는 정말 지금 수험생 커뮤니티에도 와 이렇게 어렵고 깔끔한 문제가 있냐 해서
참 선생님부터 우리 연구실이 아주 요새 막 들썩들썩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다.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어렵게만 낸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모형들로 연습을 시키겠다는 의도를 우리 제자들이 알아줘서 참 고맙고요. 일단은 시즌2의 컨셉은요, 아주 어렵다라기보다는 6월 모의평가를 잘 반영을 해서 적당히 어렵게 낸다 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보다는 조금은 덜 어려울 겁니다.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금 덜 어렵게 만들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하는 거.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는 시간 내에 푸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너무 어려운데, 문제는 좋은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부담 섞인 피드백이 있어서, 그러면 시간에 맞게끔 풀면서 어렵도록 만들자. 이게 시즌2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나면 시즌3는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에 발간이 될 건데, 뭐 그전엔 어떤 계획을 세웠었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7회부터 12회를 묶어서 시즌3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9월 모의평가가 좀 덜 반영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즌3와 시즌4를 다시 우리가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3를 내고 그 다음 9월 모의평가를 또 완벽하게 반영을 해서 뭐 10월 초에 시즌4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해서 총 적자생존 모의고사의 타이틀로 사회문화 12회, 그 다음 정치법도 12회로 만나 뵐 거고요. 사회문화는 뭐 어찌 보면 그냥 18회인 거죠.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까지 따지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해설 강의가 없냐라는 그런 또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주요 문항들을 정법 3은 다 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수험생 커뮤니티의 기선제압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대한 호평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풀어보고 괜찮다, 혹은 좀 뭔가 부족하다, 너무 어렵다, 너무 빡세다, 너무 맵다, 그런 피드백들을 주면 뭐 수강 후기를 통해서, 혹은 뭐 즉답 게시판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의 인스타그램 DM 쪽을 통해서 알려주면 그걸 반영을 해서 남은 회차 만들 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향후 일정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사회문화 개념 휘몰이, 개념 휘몰이 정말 빠른 속도로 개념 한 바퀴 정리해 드리는 것도 빨리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가운 소식은 퀄 모의고사 해설, 사회문화의 경우에 퀄 모의고사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퀄 모의고사의 검수까지 선생님과 우리 연구실이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검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실의 또 이 검수 능력, 이 전문성을 또 반영을 해서 퀄 모의고사가 더욱 단단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참 또 기쁘고요. 거기에 대한 해설을 맡게 되어서 또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문화 퀄 모의고사 최선을 다해 깔끔하고 멋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이널 대치에서 그 전까지는 타 학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파이널 코스만큼은 더 많은 대치 러셀 제자들과 함께 하자 라고 해서 파이널을 전격적으로 대치 러셀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죠?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해설이 끝나고 난, 그렇죠, 9월 17일부터 총 지금 계획 중인 것은 9월 17일부터 딱 세보면 아마 9주가 나올 텐데요. 이때 그 대치 러셀의 시간표가 일요일 날 오전이거든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반. 대치에서 아마도 사회문화인데 일요일 오전반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선생님밖에 없는 거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 어쨌거나 우리 얼리버드들을 위한 앵그리버드와 앵그리버드와 얼리버드의 합작품으로 우리 또 사회문화 1등급과 만점을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대치 러셀에 출격을 하게 됐나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코어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특강을 코어에서 개설을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당장에 이게 시간표가 또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 중이긴 한데, 만약에라도 추석 특강이 여의치가 않으면, 지금 사회문화 얘기하는 겁니다. 추석 특강이 여의치가 않으면 10월 3일 개천절이고요. 10월 9일 한글날이 있어요. 개천절은 화요일이고요. 한글날이 월요일인데, 그때 하루 특강이라도 기획을 해서 통계게임, 통계게임 전국대잔치 비슷하게 잔치가 될지 아니면 또 우울한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스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이제 지방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볼까 합니다. 정법은 극한의 파이널이 바로 또 그 주에 시작이 되는데, 아쉽게도 참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기가 참 민망하긴 한데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아쉽게도 올해 정치협업 추석 특강은 개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정규 수업을 원래는 목금토일에 선생님이 진행을 해요. 현장 강의는. 근데 딱 그때 걸린 거예요. 목금토일, 요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목금토일에 원래 현장 강의가 있는데 이거를 추석 특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현장 제자들이 또 추석 특강을 신청을 하고
그럼 누군 듣고 누군 못 듣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추석 특강을 선생님이 두 반 세 반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한 반만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인원수의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니 집안에서 이 추석 특강 기다렸던 친구들이 신청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현재 듣고 있는 친구들이 정규 수업을 없앤 상태에서 추석 특강을 개설할 때 다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누굴 위한 특강이 되는 건가 해서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정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10월 달에 3일, 9일 날 하루하루 정도 또 특강이 있을 계획이니까요. 그때 뭐 인스타그램 DM이 됐든 뭐 아니면 우리 메가스터디 공지가 됐든 간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캐스트, 메가 캐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 조교 영상이 요새 뭐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영상보다 훨씬 더 클릭수가 난 뭐한 거지? 아, 여러분 좀 같이 봐주세요. 선생님도 뭐 캐스트 올리잖아요. D-100 회초리 영상도 올렸고 반응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 조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통계게임 쉽게 접근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뭐 EBS 활용법,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곧 촬영 예정인, 아니다 촬영은 다 마쳤죠, 9월 모의평가 대비 조교들의 뭐 조언, 뭐 그리고 그 전에 또 이미 올라간 뭐 여러 다양한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들의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 걱정스럽다. 우리 또 같은 연구실이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최적이 처발렸다. 선생님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을 크게 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것만 봐달라. 아, 그건 아니고 함께 봐달라. 같이 봐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학예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색모 만드는데 좀 많이 공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미리 못 갔다 왔고요. 다음 주에 워크샵 영상도 촬영을 해서 올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캐스트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 DM을 통해서 선생님 입장곡 소개를 좀 해달라, 영상을 좀 촬영해달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뭐 노래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만 공유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 강의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루에 좀 기분이 좀 꿀꿀하다 그럴 때 뭔가 이제 업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그 노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최근에 비가 엄청 내리던 날 자동차 와이퍼 있잖아요, 끼익 해서 이게 물 닦는 거, 이게 박살이 났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사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유리가 깨졌어요. 농담 아니고 자동차의 앞유리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수리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불안불안해요. 자동차 앞유리가 금 간 상태에서 운전하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아닌데 나는 지금 수능 강사고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수능 날까지 사고도 나면 안 되고 부상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조심조심하자. 근데 이 마음은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나는 수능 강사니까 아파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쳐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최근에 캘리그라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펜도 잔뜩 사놨고 펜도요 두께별로 사놨고 색깔별로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하는 거냐면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응원의 그 문구를 되게 멋있는 글씨로 써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선생님이 D-100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글씨를 보니까 너무 안 예뻐. 옛날엔 선생님도 한 글씨를 썼어요. 글씨하면 최적.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쏙 들어가서 상당히 민망하다 보니까 이제 글씨를 다시 한번 좀 예쁘게 써보자. 글씨는 이 정신과 마음을 반영한 거니까 바르게 써보자 하면서 바르게 쓰고 예쁘게 쓰자. 그래서 글씨를 다시 한번 좀 연습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 사인 필요한 사람들은 인스타 DM 보내면 사진으로 이름 적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 선생님도 뭔가 좀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강원기를 적어주는 친구들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수강원기를 적어준 친구들에 한해서,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별표 꼭 다섯 개 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수강원기를 적어준 친구들이 수강원기로 선생님한테 DM을 통해서 뭐 캡처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 수강원기 올렸습니다 하는 친구들 소식을 전해주면 이제 본인의 이름을 적고 과목을 적어주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뭐 격하게 응원한다, 뭐 적자생존 이름까지 적어서 멋들어진 글씨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D-100이 깨졌잖아요. 이제부터는 체력관리도 중요합니다. 멘탈관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은 육체, 당연히 우리 이제 피지컬의 당연히 뭐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몸이 아프다, 막 뭐 지친다, 너무 덥다, 그럼 멘탈 관리만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잠을 줄인다고 막 하루에 4시간, 심지어 3시간,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주 깔끔한 이 몸 상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관리 더욱 철저하게 하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선생님도 우리 연구실도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절 맞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우리 제자들의 1등 효과 만점을 공헌하겠습니다. 적자 생존 파이팅! 안녕!